미 전문가, 차세대 전투기 6대 중 한만 성공. 왜 한국만? 우린 지금 한국에 속고 있어요. KF-21 차세대 전투기 다 씹어먹는 이유. 최근 불거진 KF-21 대당 가격 논란은 KF-21 양산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지난 2015년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을 당시의 예측보다 예상 대당 가격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F-35A와의 가격 격차가 생각보다 좁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우주산업이 위축됐고 공급망이 교란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의 혼란이 심해지면서 물가가 올랐고 각국이 무기 생산을 늘리면서 원자재 및 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용 증가를 부추겼다. KF-21 CJ-6호기가 첫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 같은 상황에선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전투기에 쓰이는 무장을 더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2002년 TOC 훈련 계획 꿈을 이루었고 20년이 지난 오늘 19일 우리는 기적을 이뤘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19일 첫 시험 비행 직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 류광수 고정익 사업부문장 부사장의 이 같은 소회는 국산 군용기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첫 시험 비행으로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전투기 개발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KF-21이 산업 안보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거액을 들여 군용기를 구매해왔다. 하지만 독자적인 군용기 설계 및 핵심 부품 제작 기술 습득은 매우 어려웠다. 선진국들의 엄격한 기술 이전 통제 때문이었다. 전투기 등을 자체 개발해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연구개발비 8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인도네시아와 함께 개발한 KF-21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KF-21은 항공기 설계부터 제작에 이르는 과정을 국내 기술진이 주도했다. 국내에서 축적된 항공전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체계 등 해외 제작사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핵심 장비 대부분을 국산화했다. 4대 항공전자장비로 꼽히는 능동이상배열 레이더, AESA,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 IRST, 표적추적장비, EOTGP, 전자전장비, EW스위트 등도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향후 양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비와 부품 국산화 외에 항공기 운영 유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KF-21이 제성능을 발휘하려면 항공기 핵심 장비와 부품 개발 생산 체계 통합과 더불어 국내 정비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KF-21을 개발 생산 운영하면 항공기 개발부터 운영 유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기술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을 항공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을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KF-21은 이날 시험 비행에서 기체 하부에 유럽 MBDA 위 미티어, METEOR,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아시아에선 한국이 처음으로 운용하는 무기체계다. 한국 공군이 쓰고 있는 미국산 AIM-120 공대공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미티어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km 이상 떨어진 적기를 공격할 수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력한 공군력을 운용 중인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한 전략적 차원의 타격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킹찬 비상 19일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기지 활주로를 이륙한 KF-21, 보람에 이 힘차게 창공을 비행하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 KF-21은 33분간 사천 상공을 비행하면서
지상활주 등 기체의 기본적인 성능을 점검한 뒤 오후 4시 13분 안전하게 착륙했다. KF-21 뒤편 작은 항공기는 시험비행 관측기. 방위사업청 제공. 노후한 F-4O 전투기를 교체하면서 공군력의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KF-21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는 F-35처럼 스텔스 성능을 앞세우는 기종과 라팔 타이푼 등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한 기종이 각광받고 있다. KF-21은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 최강으로 꼽히는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해 강력한 펀치를 갖췄다. 스텔스보다는 공격력이 우수한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라면 KF-21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지상 공격력 문제는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KF-21은 국내에서 개발될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LCM을 탑재할 예정이다. 기술적 난도가 상당한 ALCM-2 실전 배치가 이뤄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수출 대상국이 미국 유럽산 미사일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ALCM만 해결되면 수출 경쟁력이 있다. 며 KF-21 탑재 수출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2. 북한판 글로벌 호크 리퍼. 드론 강국. 이란 도움 받았을 것. 북한이 지난달 미국의 무인기와 흡사한 형상의 최신 무인기 2종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드론 기술에 강한 이란의 도움 덕분이라는 이스라엘 항공우주 미사일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스라엘 피셔 항공우주 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전 우주연구센터장은 30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서울 중부 통일관 한움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 무장장비 전시회 -2023 행사장과 열병식에서 전략무인정찰기, 색별사형과 공격형 무인기, 색별구형을 처음 공개했다. 두 무인기는 각각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 외형과 거의 복제 수준으로 비슷해 시선을 끌었다. 인바르 전 센터장은 북한이 미국 무인기와 흡사한 무인기를 내놓을 수 있었던 데는 이란의 지원이 있었다는 가설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려고 비슷한 형상의 무인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이란을 통해 미국의 무인기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란이 최소 드론 관련 기술적 데이터를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이란은 자국에 추락하거나 직접 격추한 미국 무인기를 확보한 바 있어 관련 기술도 습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2019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글로벌 호크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한 뒤 잔해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자국에 추락한 미국 무인정찰기 RQ-170 센티넬을 역설계해 무인기 샤이드 -129를 제작하기도 했다. 또 이란이 2021년 공개한 무인기 카만 22의 외형을 보면 미국 리퍼와 상당히 흡사하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에 자폭 드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란제 자폭 드론에 대한 자체 생산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인바르 전 센터장은 북한이 수개월 내에 신규 무인기 2종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3. 미, 중 견제위에 드론 무인 선박 수천 대 2년 내 배치. 미국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드론, 무인 항공기, 과 무인 선박 수천 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내놨다. 인공지능, AI, 등을 활용한 비, 대칭자율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캐서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28일 현지 시간 미 국방산업협회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레플리케이터 복제기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며
수천대 규모 자율 시스템을 18, 24개월 내에 다양한 지역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힉스 부장관은 레플리케이터는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인 더 많은 선박과 미사일, 병력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서 나가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자율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첨단 기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만 침공 같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2년 내에 비대칭 무기인 공격용 드론과 무인 선박을 이 지역에 대규모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힉스 부장관은 우리는 경쟁자들처럼 우리 병력을 총알바지로 사용하지 않는다. 며 중국 지도부가 매일 아침 침공을 고려할 때 오늘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해야 한다. 고했다. 실전 배치될 자율 무기 종류는 드론과 수중 드론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달 인간 조종사와 함께 전투기 편대를 이루는 무인 전투기 발키리 프로젝트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4. 미,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 발표, 방공용 공대공 미사일 포함.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29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안보와 국방 분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1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해 국방부 재고에서 제공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45번째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품목에는 AIM-9M 사이드와인더, 사이드윈더, AIM-7 스페로우, 스페로우, 공대공 미사일 등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방공 무기들이 포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2000여 개의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차량용 대공미사일 체계, 어벤저, 무인기 방어 체계, 뱀파이어도 지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HIMARS 하이마스, 38기와 탄약, 155mm 곡사포 198문과 약 7,000발의 정밀유도 155mm 탄 등 200만 발 넘는 포탄과 에이브럼스 탱크 31대, 티-17B 탱크 45대도 제공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430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제공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